안녕하세요. GOTV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댐들, 우리나라에 수공을 할 수 있는 북한의 댐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철원 임진강 유역에 있는 황강댐입니다. 이 황강댐은 임진강 비무장 지대에서 북쪽으로 약 27km 지점에 위치한 저수량 3억 5천만 톤 가량의 댐인데요. 2002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7년에 준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환경부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7월 9일 화요일 아침에 우리 쪽에 사전 통보도 없이 이 황강댐의 물을 방류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예고도 없이 방류를 하면 우리 쪽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2009년 9월에 북한이 황강댐에서 무단 방류를 해서 야영을 하던 우리 국민 6명이 숨지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일이 벌어진 바가 있거든요. 이 사건 이후 같은 해 10월에 열린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황강댐 방류 시 우리 쪽에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은 이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이번에도 사전 통보 없이 방류를 한 거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8월에도 북한이 통보도 없이 이 황강댐에서 무단 방류를 해서 두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 북한 쪽에도 집중호우가 내리면 이렇게 무단 방류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하면 우리 측 임진강 최북단인 이 필승교에 도달하는데 약 9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사전에 통보만 해준다면 9시간 동안 충분히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죠. 반면 북한은 임진강 황강댐의 물을 예성강 쪽으로 유역 변경을 하여 수력발전에 이용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북한이 이쪽으로 물길을 돌리면 겨울철이나 봄철에 유량이 부족할 때는 우리 임진강 유역에 수량이 부족해서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 강 상류에 위치한 게 아주 갑인 상황이죠. 북한 황강댐에서 방류한 물이 우리 지역에 도착하는 데는 8시간에서 9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이를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쪽 필승교에 도달한 시점에서야 방류 사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요즘은 하루에 두 차례 위성으로 북측 임진강 유역의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요, 위성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때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기습 방류에 취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군남댐을 만들었습니다. 저수량 7,100만 톤의 군남댐은 2007년에 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홍수 조절 전용 단일 목적 댐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양강댐이나 충주댐이나 모두 다 다목적 댐이라고 부르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오로지 홍수 조절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댐이라는 거죠. 한탄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임진강 상류를 향해 북쪽으로 12km 지점에 위치한 이 군남댐은요, 콘크리트로 건설되었으며 높이는 26m이고 길이는 약 658m입니다. 그런데 북한 황강댐의 총 저수량은 3억 5천만 톤으로 이 군남댐의 7,160만 톤보다 5배 가까이 크거든요. 황강댐과 군남댐의 거리는 56km에 불과하기 때문에 황강댐에서 기습적으로 초당 500톤의 물을 내보낼 경우에 우리가 이 방류를 인지할 수 있는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군남댐까지는 불과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황강댐으로 수공을 시도하면
최전선에서 방어하는 댐이긴 하지만 이 군남댐 용량의 한계로 인해 우리 측 임진강 하류 어민들의 어구가 손실되는 등 일정 부분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군남댐의 규모를 키우면 되지 않느냐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 그렇게 만들면은 뭐 우리 쪽 이 토지 영토는 물론이고 북한 지역에 스몰되는 지역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자 노무현 정권에서 현재의 규모로 제한하였다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찾아가 볼 곳은 북한 강원도 북한강 유역에 있는 임남댐입니다. 금강산 댐으로도 불리는 이 임남댐은요, 높이가 121.5m, 폭은 110m의 중력댐으로 북한강 상류를 막아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주로 금강산 댐이라 부르고 북한에서는 임남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금강산 댐은 1986년 10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약 17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03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총 저수량은 26억 톤에 달하는 댐인데요. 이 댐으로 북한이 우리나라에 수공을 하려고 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던 댐입니다. 1986년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북한이 88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금강산 근처에 댐을 지어서 터뜨려 200억 톤 규모의 수공을 하려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의도 63빌딩 20층 높이까지 물이 들어차게 된다면서 그 모형까지 대대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 전 국민이 공포에 휩싸여서 평화의 댐 건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평화의 댐 이후로 수도권까지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팔탕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임남댐의 수공이 그렇게까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평화의 댐 상류 민통선 지역에서 근무하는 육군 장병들에게는 이 임남댐이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마철에 임남댐이 수위 조절을 위해 방류를 하게 되면 강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저지대의 초소가 물에 잠기기도 한다는데요. 그곳에서 근무하는 우리 장병들의 안전에는 정말 위협적인 거죠. 그런데 이 임남댐은 북한이 1단계 공사를 완료하기 전인 2000년 4월부터 댐에 물을 채운 데다가 공사를 지나치게 서두른 탓에 2002년 1월에 댐 상층부에 균열과 훼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에는 위성사진을 통해 임남댐이 큰 비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지어진 탓에 북한이 고의로 수공을 시도하지 않더라도 사고로 인해서 임남댐이 무너져서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또 북한은 이 임남댐의 물을 동해 쪽에 있는 유역 변경식 발전소인 안변 청년 발전소로 보내서 여기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2018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남북간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이 금강산댐의 공동 활용의 방안이 떠올랐습니다. 임남댐에서 안변 청년발전소 쪽으로 방류하는 물을 기존의 물길인 북한강 쪽으로 되돌려서 이 우리 북한강 수계의 수자원과 수력발전소들의 발전량을 확보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전력과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그런 구상이었죠.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결국 실현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남댐의 수공 위협에 대비해서 우리 쪽에 건설된 댐이 바로 평화의 댐인데요. 이 평화의 댐은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위치한 댐으로 길이는 601m, 높이는 125m이며
최대 저수량은 26억 3천만 톤입니다. 1987년 2월에 착공하여 1989년 1월에 1차 완공된 뒤 또 2002년부터 2단계 증축 공사를 해서 2005년 10월에 최종 완공되었습니다. 위성에서 봐도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사실 이 평화의 댐이 건설되게 된 계기가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정부에서 뭐 63빌딩이 물에 잠기는 모형까지 동원해서 북한의 수공 위협을 부각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런 위협은 부풀려진 부분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전두환 정권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200억 톤의 물로 수공 작전을 전개하면 그 위력이 핵무기보다 크다는 등의 발표를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하면서 수도 서울이 물에 잠길 수도 있다는 그런 국민적 불안감으로 모금 운동까지 하게 된 거죠. 하지만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금강산 댐의 위협과 이에 대비하기 위한 평화의 댐의 필요성이 사실은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금강산 댐의 규모는 최대 59억 톤밖에 안 되지만 그 수공을 하면 규모가 200톤이라고 3배 이상 과장되기도 했고요. 금강산 댐을 최대 방류해도 서울 한강변의 일부 저지대만 침수될 수 있는 위력인데 뭐 63빌딩이 3분의 1 지점까지 물이 찬다느니 과장되게 발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당시는 아웅산 폭파 사건, 뭐 칼기 격추 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전략은 성공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또 88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수공이라는 그런 리스크를 방치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 상금까지 동원해서 이 평화의 댐을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총 공사비 1700억 원 가운데 639억 원 정도를 약 6개월 동안 모은 국민 성금으로 충당을 했고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 성금 모금 과정에서 횡령 문제도 있었고 또 기업들은 매출에 따라서 사실상 강제로 이 성금액을 할당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건설된 평화의 댐은 1987년 2월 28일에 착공을 해서 89년에 1단계 댐이 완공이 되었고요.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1999년에 2단계 공사를 거쳐서 2003년 최종 완공이 되었습니다. 저수량은 26억 3천만 톤으로 금강산 댐 저수량보다 약 1천만 톤이 더 많고요. 소양강 댐이 29억 톤, 충주 댐이 27억 5천만 톤이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저수량이 많은 댐입니다. 그리고 높이로는 댐 높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댐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건설 과정에서 문제는 있었지만 나름 홍수 조절용 댐으로서는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평화의 댐입니다. 이 96년과 99년 기록적인 폭우 때 이 평화의 댐이 없었다면 바로 하류의 화천댐이 범람 위기에 처할 뻔했다고도 하고요. 또 2002년에는 금강산댐에서 초당 206톤의 물을 방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평화의 댐이 붕괴 위험에 처할 정도로 물을 가둬서 방어를 해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평화의 댐은 다른 댐들과는 다르게 댐 안쪽으로 호수가 없어요. 그냥 강이 쭉 이어지는 모습이죠. 이거는 평상시에 평화의 댐이
물을 가두지 않는 건류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북한의 수공에도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댐들과 달리 댐 위로 지방도 제460호선이 지나가서 차량 통행도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수공을 가할 수 있는 북한의 댐들과 이를 방어하는 우리나라의 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